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0 총선 인천 동구 및 미추홀을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게 패배한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영희 전 부원장은 4년 전 총선에 이어 두 번째로 맞붙은 윤상현 의원에게 이번에 1025표 차이로 낙선했습니다. 남 전 부원장은 2020년 4.15 총선에서는 당시 최소 득표 차인 171표 차로 윤 의원에게 고배를 마신 바가 있습니다. 남영희 전 부원장은 28일 오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29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선거 무효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번 선관위의 총선 개표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들이 많이 있었다면서 절차적 오류가 선거 무효까지 갈 수 있다는 개연성을 밝혀달라는 법원 판단 취지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선관위의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다. 선거법 178조 3항 공표 절차를 완전히 어겼다. 선거 과정에서 개표 과정을 공표해야 하는 과정을 어겨서 절차가 잘못되면 전체 선거 과정이 잘못됐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앞서 남 전 부원장은 총선 당일인 10일에도 개표 과정에서 재검표를 요구하면서 문제를 제기했다가 뒤늦게 승복한 바 있습니다. 그는 당시 사전 관외 투표함 7개 중 참관인들이 4개만 개표하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면서 나머지 3개의 투표함을 다시 한번 개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선관위는 당시 남 전 부원장 측 요구에 따라 참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재검표를 실시했고 이런 과정을 거친 뒤 남 전 부원장은 선거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당이 공식적으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남영희 전 부원장의 개인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한편 40 총선과 관련해서는 현재 민경욱 전 의원과 박주연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이 전체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정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통일당도 비례대표 선거와 관련해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이번 40 총선에서도 선거 관리와 관련해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황교안 전 총리와 민경욱 전 의원 등은 국민의힘 지역구 낙선자들이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국힘 낙선자들은 미온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의 남영희 후보가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조선닷컴의 관련 기사에 올라온 댓글 반응들 일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민은 그래 남이원 아주 잘했다. 선거에 한 점이라도 이상한 것이 발견되면 선거 무효 소송을 함으로써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런데 본투표에서 이기고 사전투표에서 전멸한 국힘당 후보들은 무슨 이상한 압력을 받았는지 몽땅 무효소송을 포기하고 있다. 희한한 일이다. 기적같은 사전선거의 비밀을 밝히자는데 왜 그리 용기가 없는가. 남 의원을 본받으라 라면서 국민의힘 후보들을 질타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괴이한 일이다. 국힘은 낙선자들은 한 명도 선거에 이의를 제기하는 인간은 왜 없는지, 국힘은 어째서 그렇게 조용할 거라고 역시 국민의힘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또 아이디명이 선진한국이라고 하는 시민은 이런 점은 민주당이 국힘보다 훨씬 똑똑하다. 부정선거 의심이 들면 선거소송을 해서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선거소송은 국힘 의원들이 먼저 제기했어야 한다. 그러나 국힘 낙선자들은 모두 무식, 무능, 무기력한 자들이라 그냥 포기해버린다. 이것이 바로 우파의 고질적인 단점이다. 적극적이지 못하고 웰빙 정치를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죽기 살기로 정치하는 프로인데 국힘은 그냥 여가 생활로 취미로 정치한다. 그래서 선거에 지는 것이다. 아무튼 지금 부정선거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사전투표가 4.15 총선에 이어 40 총선에서도 부정선거의 온상으로 의심받고 있다. 국힘 낙선자들도 선거소송을 걸어라.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 지도부도 제발 부정선거에 관심을 갖고 의혹을 파헤치기 바란다. 정말 윤석열과 한동훈에게 실망한다.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 무식, 무능, 무기력한 우파 지도자들이다. 이러니 좌파에게 이기겠나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와 함께 잘했어 남영희가 부정선거 수사에 첫발을 띄워주네 이런 댓글도 있었고 오호 선관위는 사전선거부터 제대로 파헤쳐서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라 라는 댓글도 눈에 띕니다. 또 석구리 선관위 100% 못 믿겠다. 전부 전수조사하자. 특히 관외투표 선거인명부 사인수와 봉투수 확인해라 이런 댓글도 보였습니다. 또 이번 기회에 문제가 되는 사전투표의 불법선거 의혹도 모두 조사하자. 국힘은 왜 그리 조용하나라는 댓글도 올라왔습니다. 또 다른 댓글로는 잘됐다. 이참에 국힘도 이상한 선거구가 있으면 선거 무효소송도 하고 부정선거 의혹 제기해서 조사하자 해라. 머저리들 가만히 있지 마라. 길을 쓰고 물고 늘어지는 민주당한테 좀 배워라 이런 댓글이 있었고 잘됐다. 52명의 비겁한 국힘당 의원놈들은 본선거에 이기고도 무자비한 몰표의 사전투표에 졌지만 입도 뻥긋 못하고 있다. 모든 선거구에서 본투표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이 10% 이상 차이나는 게 정상적인가? 이 기회에 한번 까보자라는 댓글도 올라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들은 뭐하고 있나? 멍청한 인간들아. 더불어공산당은 소송하지 않나? 너희들은 사전투표에서 모두 지고 본투표에서 이긴 것을 왜 선거 무효소송을 안 하나? 비겁한 개 XX더라 라고 국민의힘을 질타하는 댓글도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남영희 후보의 선거 무효소송이 과연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상당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남영희 후보가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것을 보면서 국민의힘 후보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나라고 질타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40 총선에서도 이런저런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사전투표와 관련해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또 투개표 과정 전반에 걸쳐서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 무효소송을 통해서 선거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보자 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지만 현재까지 국민의힘은 대단히 미온적인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영희 후보의 선거 무효소송이 국민의힘 후보들에게도 어떤 자극을 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권순월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